대통령 관저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데요. 이 새벽 시간 용산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가 무더기로 호출됐습니다. 누가 택시를 호출한 건지 궁금해지는데 택시를 부른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당시 상황 전정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새벽 시간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을 받은 택시가 용산 대통령 관저 방면으로 달려갑니다. 이후에도 여러 대의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잇따라 이동합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 20여 미터 지점으로 택시 호출이 오기 시작한 건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10분 정도 간격으로 2시간여에 걸쳐 택시 18대가 같은 장소로 향했습니다. 호출을 받은 택시들은 대통령 관저를 지키던 경찰의 제지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택시기사들은 경찰에 호출을 받고 손님을 태우기 위해 왔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출은 모두 특정 택시 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택시 호출에 사용된 전화는 없는 번호였습니다. 현재 데이터로는 지금 안 보여서 안심 번호일 수도 있고 뭐 해외 번호일 수도 있고 경찰은 한밤에 대통령 관저로 택시를 무더기 호출한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